제이슨 데이의 이 셋업 자세를 보면은 이렇게 어깨와 이 그립을 잡은 손이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는 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테이크 어웨이까지 요 자세를 가지고 요 삼각형 구조를 이용해서 몸을 회전하면서 클럽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 삼각형 구조가 이 클럽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테이크 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까지 왔을 때 오른팔에 팔꿈치가 접히면서 여기 새로운 삼각형이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럽을 그냥 이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요 다시 요 만들어진 삼각형을 이용해서 그리고 여기를 이제 축으로 활용해서 지지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새로운.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는 거죠. 클럽을. 이렇게 해서 클럽을 가볍게 이제 삼각형을 이용해서 들어 올리게 되는데 이런 걸잘 활용하지 못하면 이제 클럽을 이제 무겁게 들어 올리게 되고 클럽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흔들리거나 이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셋업 자세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잘 견고하게 만들고 겨드랑이는 몸통에 잘 붙여서 어깨 회전을 하면은 같이 이렇게 이 삼각형이 어깨에 달려서 같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에 왔을 때 이제 이 왼손의 그립을 잡은 왼손이 이렇게 위로 코킹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립을 여기 셋업 자세에서 그립을 여기가 이제 약간 손등이 보이게 잡아야지, 그러니까 퍼팅 잡듯이 잡으면 안 되고, 손등이 약간 보이게 잡아야지, 요 위치에 왔을 때, 이게 클럽이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왼손목의 각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왼손의 각도로 이렇게 접히면서 이렇게 코킹이 만들어지는 거고, 오른손은 이제 요 뒤쪽으로 이렇게 접히면서 힌지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서 얘를 뒤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클럽이 이렇게 뒤로 확 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면 얘를 잡아당겨서 클럽이 뒤로 이렇게 가서 팔자 스윙이 되는 거죠. 여기가 접힌다. 요 위치에 오면 여기가 접힌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요 왼손목이 이 엄지손가락이 위로 이렇게 꺾이면서 코킹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손은 이렇게 뒤로 힌지가 되는데, 여기에는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오른손에는. 지지대 역할만 하고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어깨와 몸통 회전, 그리고 왼팔이 이제 주력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몸통을 이렇게 회전하는데 허리가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서, 약간 왼쪽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쪽이 약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회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왼쪽 무릎이 나오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클럽을 위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역할은 요기를 축으로 해서 요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요 클럽의 무게가 있으니까 요것의 무게는 여기서 지탱을 하는 거죠. 요 손목으로. 그 다음에 오른손은 중지와 인지, 요두 개로 살짝 걸어서 얘가 올라가는 거를 살짝 도와주는 정도만 해야지 얘가 오른손 힘을 갖고 잡아당기면은 채가 이렇게 옆으로 가게 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옆으로 확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어드렸을 때 이렇게 삼각형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삼각형을 잘 만들고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겨드랑이를 모아서 몸통이 회전하면 같이 삼각형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으로 움직여서 테이크어웨이까지 올수 있게끔 하고, 그립은 손등이 약간 보이게 잡아야지 이제 테이크백에 왔을 때이 정도 좀더 지나가야 되죠. 이 정도 왔을 때요 코킹의 방향하고 맞게 되는 거죠. 요 손, 요게, 여기 접히는 방향이.
이게 너무 윗그립을 잡거나 스트롱그립을 잡으면 여기서 이 방향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이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뉘어서 올라가게 되죠. 요게. 그래서 그립을 처음에 잡을 때 여기에 왔을 때 각도를 정하는 거죠. 이 그립이. 그래서 얻었을 때 손등에서 관절이 두개 정도 보이게 잡아라 하는 이유가 이 정도 왔을 때 요게 이쪽으로 이렇게 45도 각도 정도로 이렇게 정확히 45도는 아니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미리 잡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너무 윗그립이나 스트롱그립을 잡으면 윗그립을 잡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스트롱그립을 잡으면 아마 제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오른손은 여기가 접히면서 이렇게 힌징이 된다는 거죠. 힌징이 되고 그 다음에 엄지, 검지, 중지와 인지가 살짝 요거를 들어 올릴 때 도움을 주는데 전체적인 클럽은 여기가 접히면서 요 삼각형 구조를 이용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클럽이 무거워지고 또 좌우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삼각형의 가운데 딱 있죠. 그래서 요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갈 때에도 이제 여기가 접혀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 다시 여기도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요 클럽을 딱 지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요게 힘을 이제 분산시키지 않고 잘 이제 여기에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프는 이런 삼각형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고,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삼각형이 있고, 여기 와서 여기 코킹 방향과 힌징이 정해지고, 여기가 축으로 해서 이제 다시 삼각형으로 해서 여기를 들어 올려지고, 탑에 가면 이 삼각형으로 이걸 견고하게 지지하고, 내려올 때는 아까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구조를 이용해서 이걸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안정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 오른 다리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죠. 제일 먼저 왼쪽 무릎이 움직였고, 보통 아마추어들은 여기서부터 이걸 막 휘두르려고, 막 엄청나게 휘두르려고 여기서 힘을 주기 때문에 이쪽 다리가 훅 주저앉으면서 뒷땅을 땅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드럽게 요거를 삼각형을 잘 여기서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클럽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몸통 이렇게 회전하고 여기 나와 튀어나왔던 무릎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정도 딱 내려왔을 때 왼쪽 다리에 체중이 실리고 이걸 축으로 이제 돌 준비가 됐고 팔은 여기서 가볍게 내려와 주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도 요 삼각형이 있고 그 사이에 정확하게 가운데 요 채가 딱 있죠. 그래서 힘을 아주 잘쓸수 있게끔. 근데 이 채가 너무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다든지 이쪽으로 너무 서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돌려서 쳐야 되고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으면 이미 이 위치 에너지,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공에 전달되는 파워가 약하죠. 이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돌려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공이 딱 깎여서 슬라이스가 확 나고 여기 이렇게 너무 처져 있으면 힘도 약하고 이렇게 엎어치게 돼서 공이 이렇게 훅으로 악성 훅으로 확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왔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왼쪽 팔과 이 어깨를 왼쪽 팔을 이용해서 여기 다음에 여기 클럽이 여기서 이 손목의 경첩을 부드럽게 해서 이게 탁 펴지면서 딱 펴지면서 공을 빵 때리고 나가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칠 때는 왼손목이 이렇게 굽어지면 안 되고, 딱 펴지면서 여기서 벽을 딱 쌓아줘야 되는 거죠. 여기 어깨를 겨드랑이에 꽉 조여가지고 이 회전축의 힘이 여기 딱 전달될 수 있도록. 클럽이 이렇게 먼저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여기에서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쫙 일직선으로 쫙 펴져가지고 힘이 땅 전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데, 여기서 이 오른손을 거의 이제, 프로들은 의도적으로 놓으려고 하죠. 이걸, 오른손을 놔줘야지, 여기서 클럽이 쫙 앞으로 힘있게 확 나가는데, 보통 아마추어들은 여기서 오른손으로 치려고 세게 여기다 힘을 줘요. 나는 무지하게 세게 친것 같지만, 힘이 다 여기에 몰려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는 힘이 하나도 전달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클럽이 빵 떨어지면서,
빵 치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 오른손이 꽉 잡으니까 클럽이 나가질 못하고 이렇게 못 나가는 거죠. 못 나가서 오히려 아마추어도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여기다 손을 확 세게 주니까 세게 쳐 아무리 세게 쳐봤자 힘이 다 여기에 모여 있고 이 경첩이 이렇게 문을 우리가 쾅 닫는다고 할 때도 경첩이 부드러워야지 문이 쾅 닫힐 텐데 여기가 뻑뻑하면은 문을 세게 밀어도 이게 닫히질 않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땅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힘을 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프로들은 의도적으로 오른손에 힘을 빼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꽉 잡기 때문에 항상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놔버렸죠, 오른손을. 그러면서 이제 왼손목을 로테이션 하면서 팔로우를 쭉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하게 되는 거죠. 쭉 뻗어지는 거죠. 오른손이 힘을 빼니까 쭉 뻗어지면서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오른손 등이 이제 정면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오른손을 거의 다 놔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을 잘 봐야 되는데, 오른발이 여기가 굉장히 꽉 눌러져 있어서 일찍 떨어지면 이 축의 힘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꽉 눌러주면서 여기는 힘이 꽉 앞꿈치에 가 있지만 뒤꿈치를 딱 들면서, 요 뒤꿈치를 딱 들면서 소위 말한 이제 지면 발력을 팡 발생시키는 거죠. 몸을 확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오른발이 해주는 건데, 그 대신 여기에 발끝에 빨리 떨어지면 안 돼요. 빨리 훅 떨어져 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꽉 여기는 밟고 뒤로 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무릎을 이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밀면서 뒤꿈치로 탁 차주는 역할. 그 다음에 여기는 견고하게 여기하고 여기에는 요 바깥쪽에는 힘이 꽉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축이 견고하지 않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큰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이 축이 막 흔들흔들흔들 하면은 선풍기가 딩딩딩 이렇게 흔들 막 세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가 견고하게 있어야 되는데 대개 아마추어들은 요거를 잘 못해요. 이 오른발을 쓰는 거를 별도로 많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한 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요 어깨에 팔이 이렇게 견고하게 붙어 있어서 몸통이 회전할 때 같이 이렇게 따라가야 되고 자연스럽게 이 삼각형이 따라가야 되고 여기 경첩작용을 하는 이 손목은 굉장히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기는. 부드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스윙을 할 때는 이 몸통 회전이 주가 돼야 되는데 아마추어들은 여기에 힘을 준다. 여기 확 세게 치려고 여기부터 막 세게 치려고 하니까 체가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여기만 뻑뻑하게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프로들은 여기를 확 채면서 여기 허리를 돌리고 이쪽을 이렇게 축으로 해서 허리를 돌리고 체를 이렇게 가볍게 갖고 내려와서 요 경첩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얘가 빵 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죠. 빵 치면서 요 경첩은 굉장히 부드럽고 근데 임팩트 때에는 머리가 뒤에 나오면서 여기가 일직선으로 유지해 줘야지 이 에너지가 탁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체가 딱 풀리면서 이렇게 탕 치고 쭉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겨드랑이는 그 몸통에 회전할 때 덜렁덜렁 되면 안 되고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되고 가장 큰 여기서 힘을 만드는 거는 이 원심력을 만드는 거는 이 몸통 회전 이 힘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위치 에너지, 요 체의 위치 에너지, 위에 있다가 뚝 떨어지는 거. 사람이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거의 엄청 크게 다치거든요. 이만큼 중력이라는 게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아마추어들은 전부 이 힘으로만 치려고 그런 거. 거꾸로 여기에는 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지렛대 효과, 이 경첩이 풀리면서 이 체의 길이가 빵 하면서 이게 길면 길수록 지렛대에는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힘이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체가 길면 길수록 멀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체는 여기서 똑 떨어지니까 약하고 긴 체는 길게 해서 뚝 떨어지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회전축이 가장 큰 힘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부드러워야 된다. 몸통이 회전이. 그 다음에 어깨는 견고하게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삼각형이 유지되면서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파워 있게 스윙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보면 여기를 세게 밟고 있죠. 그래서 이 회전축을 만들 때는 이 무릎을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45도 각도 이 안쪽으로 넣어서 회전을 만들고 여기서 쫙 뻗어주면서 여기서 약간 굽혀 있다가 쫙 펴지는 게 보이죠. 펴지면서 이 반발력을 확 주는 거죠. 이쪽으로. 추진력을 탁 주면서 이쫙 공이 빠르게 나가는 건데
요런 부분, 오른발, 요, 오른발 쓰는 부업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오른발이 너무 쉽게 씩 돌아가 버리고, 바깥쪽으로 돌아 버리고, 요게, 요기 축이 요렇게 있으면 요 안쪽에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뒤꿈치가 요 바깥쪽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요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되고, 무릎도 안쪽으로 이렇게 45도로 무릎 이렇게 차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이쪽으로 맨 처음에 이쪽 무릎이 먼저 일로 탁 갔다가, 여기 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무릎이 따라 들어오고, 왼발 뒤꿈, 오른발 뒤꿈치가 탁 들어 올려지면서 점점 쭉 차주고, 그 회전력으로 싹 회전력이 생기면서 이제 여기는 굉장히 가볍게, 그래서 이것이 뚝 떨어지면서 여기 있다가 사실은 뚝 떨어지는 거죠. 다음 그림을 보면 타이거 우즈는 코킹을 여기서 유지를 해서 코킹을 이렇게 딱 유지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몸통 회전을 만들고 여기서 쫙 코킹을 풀리면서 이 가속도가 엄청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빵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빵 치고 나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빵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빵 치고 나가는 거죠. 이거를 아마추어들이 이제 할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아마추어는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여기 힘을 빼고 여기에서 힘을 만들고 얘는 부드럽게 있다가 그냥 이 중력과 이 경첩 효과 그다음에 이 지렛대 효과가 한 번에 탁 발휘되면서 빵 이렇게 쳐야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여기에 힘이 들어가서 이 경첩 효과도 사라지고, 이 지렛대 효과도 사라지고, 모든 이 클럽의 회전 속도도 사라지면서, 본인은 엄청 세게 쳤다고 생각하는데, 뒤땅치고, 주저앉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아마추어 스윙의 한계인데,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운스윙 때 팔은 가볍게 따라오는 거죠. 몸통 회전에 그냥 딸려서 가볍게 이렇게 팔을 가볍게 내려주고 여기는 최대한 힘을 빼고 이쪽으로 이 오른 그러니까 왼쪽 무릎을 탁 차주면서 오른쪽 무릎이 같이 들어오고 이렇게 확 들어오고 뒤꿈치를 들면서 오른발 뒤꿈치를 확 들면서 여기는 힘이 세게 강해지고 뒤꿈치를 팍 발력을 쭉 만들면서 이 힘으로 땅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가볍고 이 체의 길이, 체의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몸의 회전력으로 공을 쳐야지 힘안 들이고 공이 멀리 나가는 겁니다.